네, 행안부 장관님. 행안부에서는 유가족 명단 없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죠? 네. 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랬습니다. 네, 자꾸 네. 단서를 다시네요. 그리고 윤희근 청장님. 네. 청장님께서는 경찰이 유가족한테 연락하지 않았다. 아니, 그러니까 자꾸 지금 이게 네, 예, 조금씩 본인의 차이가 진술이 있습니다만. 바뀌셔서 그래요. 그럼 방금 네네. 전에 하셨던 걸 제가 받아 네. 적었는데 개별로 흩어진 유가족 정보를 취합 관리하지 않았다. 별도로 전체 명단 관리하지 않았다라고 네.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그쵸. 그러면 제가 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자료를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어제 서울시에서 보낸 모바일 상황실 이 카톡 캡처고요. 김수덕 기획 담당관이라는 사람이 주요 우선 검토 사항입니다. 그리고 3번이 피해자 인적 사항 파악 및 가족 연락 조치예요.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행안부 수습 지원 과장 배상입니다. 행안부에서 시킨 거예요. 피해자 인적 사항 파악하고 가족 연락 조치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파악을 하라고 하고 나서 공유를 안 받았을까요? 설명 필요하고요. 그 옆에 있는 거는 이거 말고 2단계 모바일 상황실에 같은 내용이 행안부 수습지원과 가장 배상이라고 하는 내용이 전달이 된 겁니다. 행안부의 지침이 전달이 된 거죠. 넘겨주세요. 다음은요. 같은 이 모바일 상황실인데요. 통화 결과 신원 확인 후 유가족 연락은 경찰, 괄호 열고 수사본부 피해자보호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서울시 언론 담당관이 신원 파악된 명단은 저에게 보내 공유한다고 합니다. 명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희승 제1부시장이 받은 명단 상황실과도 공유해 주세요. 명단 시구 한남동 센터 120에 실시간 공유돼야 합니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오전 10시 반 넘어가니까 서울청 형사부 확인 결과 경찰에서 사상자 신원 파악한 결과를 유가족들에게 통보하고 있으며 위증하신 거 아닙니까? 명단 없다면서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위원장님 저는요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하고 도대체 국정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지금까지 본인들이 했었던 얘기 이걸 통해서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지 행안부 장관님, 경찰청장님 얘기해보세요. 얘기해보세요. 네, 저 요 이메일 지금 제가 눈이 잘 안 보이는데요.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 그대로입니다. 제가 그 예산결산위원회에 마친 다음 날 제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허위 보고를 받으신 거네요, 최소한. 뭐 저는 허위 보고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내용을 드려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바로 확인을 해서 그 질의를 하신 민병덕 의원님과 예결위원장님이신 우원식 위원장님께 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경위를. 명단이 없다고 했으면서 유가족 명단 만들라는 지시를 행안부에서 내려온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수습 과정이 그렇게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16일인가 파악했을 때 없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2일이에요. 30일이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파악을 했을 때는 파악을 못하셨다는 얘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도 제가 파악을 하기로 했으니 어떡합니까? 제가 수습 과장한테 대상 확인을 두고 있습니다. 네. 경찰청장님도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저희는 네네 자 의원님 제가 좀 차분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저희 경찰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신원 파악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신원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돌아가신 분의 지문조회 등을 통해서 이제 인적 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망자를 안치하고 있는 그 병원의 관할 형사들이 그 이제 가족들이나 유족에게 통지를 하기 위해서 통신조회 등을 통해가지고 유족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유족에게 실제로 우리 그쪽 분 가족 누가 이렇게 사망했습니다 하는 것을 저희가 통지를 합니다. 이게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 주소까지 저희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159분에 대한 그 가족들 유가족 명단과 이거를 취합해서 일괄적으로 관리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가 조작 의혹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퍼스트 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더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